알겠습니다. 네, 베이비 뭐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이비부 안녕하세요, 베이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베이비부 한 명씩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셰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의 박선미를 맡고 있는 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부 머신을 맡고 있는 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즈니 박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베이비부 오늘 이제 신발에 처음 오셨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베이비부가 어떤 팀인지 좀 디테일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 걸그룹 베이비부였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더 한층 성숙해진 모습의 베이비부이고요. 지금 현재 키스미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키스미라는 곡은 어떤 곡이죠, 다빈씨? 네, 키스미라는 곡은 베이비부 세 번째 앨범이자 저희 데뷔 무대였던 맞아요. 저희 다빈이가 이번에 키스미라는 곡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빈이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베이비부는 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베이비부는 네.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애칭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네, 여러분들 옆에서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고 싶다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베이비부. 베이비부. 그러면 자기 연인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베이비부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맞아요. 네. 그래요? 진짜로 맞아요. 베이비부 노래 있잖아요. 베이비부. 아, 그 유명한 노래. 아니, 진짜 노래는 저는 애인이 사실 없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생기면 저 꼭 그렇게 부를게요. 네. It's boo. 마이보. 알겠습니다. 베이비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베이비부, 어제 그 TV를 보는 음악 중심에 맞아요. 원진 무대도 봤어요. 5시 부터 7시 사이에 MC님 그래, 여기서 장벽진 나오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베이비부 음악 프로그램에 음악 중심으로 출연하셨는데 네. 거기서도 그렇지만 기사를 또 보니까 귀여운 모습에서 당찬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기사도 네. 많이 나왔어요. 우와, 어때요? 팬분들이 조금 마음에 들어 하시던가요? 저희 주변 분들은 마음에 많이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아직 팬이 많이 맞아요. 외신발로 배우고 오신 분들이 저희 팬 되어주실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팬이 된다 그러면 팬클럽이나 팬카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돼요? 팬은 있는데, 네. 팬카페는 있는데, 저희 팬이 아직 많이 없어요. 아, 얘기를 다시 들어가도 말든가 하죠. 다음입니까? 네이버입니까? 다음에, 네. 다음에 팬카페가 있네요, 여러분. 저희 다음 검색창에 베이비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카페가 하나 떠요. 네. 거기 이제 들어가서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등업 신청, 안 하셔도 제가 등업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걸그룹이 직접 등업 신청 OK까지 해주는 네, 베이비부. 그럼 혹시 SNS도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네, 저희가 네이버에 베이비부를 치시면 사이트, 뭐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다 있으니까 들어와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또 베이비부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계시니까 멋진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부 처음 오셨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멋진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실제로도 기자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잘 찍으세요. 정말로. 네, 이게 빨간 불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안 찍으세요. 빨간 불 말고 다른 불이나 쐈다다닥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앞에 보시고 베이비부 공식 포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공식 포즈. 하나, 둘, 셋! 36번 포즈. 하나, 둘, 셋! 음악 중심 1등이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또 베이비부의 자연스러운 모습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죠? 다음에 들으실 곡은 어떤 건가요, 다오 씨? 네, 12시라는 곡이었는데요. 저랑 언니의 유닛 곡이었어요. 이게 맨날 차트 1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잠깐 몇 초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 쭉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좋은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베이비부의 12시 함께 들으시죠. 자 이제
방금 들으셨던 곡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저랑 다원이의 유닛 곡이었던 12시라는 곡이고요. 지금 한 번 더 저희 다음이랑 SNS 홍보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다원씨. 네, SNS에 저희 베이비북 페이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저희 베이비북 꼭 검색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키스미라는 곡으로 방송활동 계속 할 거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네, 다음 곡 어떤 거나 맞죠, 다미씨? 네, AOA 크림 선배님의 질투나요? 다빈이가 지금 너무 더워서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멘트가 부족한 것 같아서 넘겼거든요. 맞아요. 저희 지금 사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포장고 채우고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저희가 많이 요즘 공연에 목말랐어요. 네, 저희 네, 방송 갔다가 빨리 공연만 하고 막 내려와가지고 공연에 목말랐어서 이렇게 좀 말을 할 시간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곡으로 질투나요 베이비 들려드릴게요. 네, 데뷔곡 마지막 곡 들려주시기 전에 저랑 같이 오늘 또 인사를 드려야죠. 네, 저도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또 데뷔곡의 마지막 무대만을 굉장히 크시네요. 제가 제일 작아요.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프로젝트 신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SNS에 프로젝트 신발 검색하시면 좋은 무대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저는 내일 2시에 99.9MHz 경기방송에서 목소리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베이비보의 무대 함께 하시죠. 예. 살살 날고 바람이 들나봐 이제 난 시간도 안 쓰이나봐 이대로 가만 둘 수는
지금까지 데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제...